쿵아, 안녕하세요. 공푸드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평 문화의 거리 쪽에 나와 있고요. 여기 제가 가끔 먹으러 오는 평양냉면 먹으러 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Go, go, go. 아, 식당 하나도 들었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아버지는 쌀쌀한 날씨 때문에 떡만둣국 주문했고요. 저는 평양냉면 곱빼기로 주문했습니다. 사이드 메뉴는 100% 녹두전 주문했습니다. 오, 면수 주시네요. 이거 드셔보세요. 슴슴한 면수요. 저도 개인적으로 새콤달콤한 함흥냉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 평양냉면 먹고 싶을 때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기 인천 사시는 분들은 평양냉면 좋아하시면 대부분 다 아시는 곳이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평양냉면치고는 가격이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여름에는 함흥냉면 먹고 싶은데 이제 쌀쌀한 겨울에는 왠지 평양냉면이 더 생각나더라고요. 여기 평양냉면 매니아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양냉면 초보자 분들이 드시기에 딱 좋은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나왔다. 아버지 만두국. 뜨거워요 밑에? 예, 뜨거워. 조심하세요. 저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문하신 만둣국, 떡만둣국 가격은 11,000원입니다. 만두 직접 빚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평양냉면 곱빼기입니다. 가격은 14,000원. 기본 반찬은 무김치, 깍두기, 배추김치, 그리고 빈대 떡 찍어 먹을 간장. 김치는 다 직접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한 100% 녹두전 나왔고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두툼해요. 두툼합니다. 아버지 드셔보세요. 평양냉면 육수부터. 아, 곱빼기 시키니까 확실히 양이 많네요. 아, 이 맛에 냉면 먹죠. 평양냉면 슴슴하면서. 이거는 이제 소고기 편육. 예. 이건 이제 소고기 고명이고요. 이거는 이제 돼지고기 고명입니다. 고명이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또 간장 찍어서. 와, 겉은 바싹, 완전 바싹. 괜찮아요? 아,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요. 괜찮죠? 녹두전 괜찮죠? 녹두전 진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맛있어. 오빠 김치 드셔보세요. 깍두기. 진짜 이게 무슨 맛인가 하는데 이게 평냉면 가끔 생각나요. 아빠 빈대떡 하나 넣어주죠. 이건 돼지 고명인데 이거 편육으로 따로 팔고 있습니다. 은근 맛있어요.
항상 보통은 양이 적었는데 곱빼기 먹으니까 괜찮네요. 역시 곱빼기예요. 뭔가 항상 자극적인 음식 먹다가 평냉 먹으면 뭔가 몸이 해독되는 느낌. 안도 떡국을 잘 드시네. 확실히 여름보다 겨울에 먹어야지 평냉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평냉 초보자입니다 저는. 진짜 슴슴 그 자체. 만냉. 맛있습니다. 아버 잘 드셨어? 오랜만에 평양냉면이랑 빈대떡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